주 5일째 수업이 시행되면서 토요일을 아주 무의미하게 보내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포항의 학생들은 다르다고 합니다. 토요일마다 우리의 가락과 함께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그 학생들 만나러 지금 한번 가보실까요? 학교 수업이 없는 토요일,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이라고요? 포항의 초등학생들의 감성을 자극시켜줄 꿈나라 토요 문화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수업 들으러 함께 가보실까요? 이곳은 열렬아 깨비 국악 놀이터 교실이 열리는 동해 문화의 집입니다. 다 함께 자세를 바르게 하고 선생님의 가야금 반주에 맞춰 아리랑을 불러봅니다. 야, 저는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얼굴도 너무 고우신데 어쩜 이렇게 악기 연주까지 잘하시는지. 이곳을 하면 뭔가 제대로 우리의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수업이 진행이 되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아이과협회 포항지부 대표 박혜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4 꿈다라 토요문화학교 열레라 깨비 국악놀이터입니다. 그 중에서 미녀 부르기 또는 장단치기 그리고 한국 춤추기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국악의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악 장단, 이렇게 직접 두드려보면 훨씬 더 기억하기 쉽겠죠? 이번에는 난타 수업이 한창인데요. 온몸으로 전해지는 울림에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작은 친구라서 이 북이 훨씬 커요, 우리 친구보다. 그래도 북 치는 거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직접 와보니까 더욱더 재밌게 느껴질 텐데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난타 수업에서 아리랑과 그리고 민요 동요 그런 걸 배울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뻐요. 신체적인 활동으로 세 마디 장단을 배우니까 더 쉽고 재밌게 느껴졌어요. 오늘 어떤 민요 배웠어요? 아리랑이랑 미량아리랑을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 아리랑 한번 불러볼까요? 큰 소리로 씩씩하게 하나 둘 셋 넷. 아리랑 아리랑 아라이요 덩덩덕쿵덕. 국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세마치 장단인데요. 쉽고 재미있게 장단을 익힐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한 독특한 교구가 인상적입니다. 수업 시간에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들으시는 모습이 너무나 기억에 남는데 오늘 수업해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신이 나고 저도 평상시에 이걸 하고 싶었는데 아동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도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신세계를 느꼈을 것 같아요. 이 수업을 들으면서. 예, 아무래도 어린이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더 젊어지고 신나는 면도 있고 또 예전에 이런 것도 배우고 싶었는데 저희들은 사실 기회가 없어서 못 배웠거든요. 근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재미있습니다. 한 줄로 길게 서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앞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며 오늘 배웠던 아리랑을 불러보는데요. 아리랑님 꿈다라 토요문화학교 열려라 예비 국악놀이터 화이팅! 생소하게만 느껴졌던 우리 국악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즐거운 놀이가 되었는데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경험하며 신나게 놀 수 있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렇게 악기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은데요. 이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함께라면 더 이상 토요일이 지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